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만 랩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연일 날아드는 미국발 정치 변수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시장을 한 차례 휩쓸고 간 데 이어 바이든의 후보직 사태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외풍에 출렁이는 시장, 이럴 때일수록 내실이 제대로 다져져야 하겠죠.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만큼 지금의 조정 장세를 빠르게 끝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국 대선과 금리 그리고 실적까지 증시 불확실성의 시대 어떻게 대비하고 전략 세워야 할지 저희 만렙박 주식과 함께 하시죠. 오늘도 만렙 가이드 두 분 모셨습니다. 3주 만에 나오셨는데요. 백진수 대표, 박재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발 정치 리스크에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마침 또 시장 잘 보시는 두 분이 나와주셨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백진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난 다음부터 시장이 이제 급락세가 좀 시작이 됐죠. 그 저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후보는 이전에 대통령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를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역량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게 되면 일단 대통령일 때 동맹국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리고 뭐 상생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미국의 이익 이것만 이제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면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 좀 녹아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경제정책도 약간 좀 전통적인 산업에 좀 이렇게 많이 좀 비중을 많이 두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예, 전통 뭐 석유가스 뭐 이런 거를 이제 원전 뭐 이런 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인상을 시키면서 이제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그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또 인상이 되면 또 전 세계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 시대가 된다. 약간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이 침체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악재로 작용하는데 특히 우리 시장은 왜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집니까? 뭐 이런 부분들 네. 보면은 가장 큰 우려는 그거인 것 같아요. IRA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싼데 차라리 저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에 가면 싸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굳이 간 이유가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이제 유화책을 많이 썼거든요. 뭐 인센티브라든가 세금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도 이제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이제 그 어떤 리턴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트럼프는 그거를 다 뭐 엎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이제 피해를 많이 받을 거다 이러면서 많이 빠졌는데요.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그들이 빠지면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도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가 또 유입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은 뭔가 이제 급하게 팔기보다는 좀 물려있더라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박재현 대표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답답하게 보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중국 비슷하게 거의 꼴찌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한국 그러니까 우리만 왜 이럴까라는 게 언제 안 그랬나 싶어라고 생각해보면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워낙에 높고 하다 보니까 뭐 해리스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 이야기, 뭐 전기차 이야기, 나라 절반이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 우리나라는 맨날 힘든 거겠죠. 힘든 것처럼 또 보이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차익 실현의 빌미를 또 찾고 있었는데 아이씨 마침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공약이 과연 지켜질까? 그리고 이 공약이라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 다 끝이야. 이렇게 타노스처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4년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4년을 보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사실 상하원을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레드웨이브가 된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어쩌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바뀌면서 더 실현 가능성이 좀 없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시장을 누르는 것도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뭐 실적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금리를 사실 언제 내리냐의 문제가 전 더 중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금리를 내리는 게 경기가 너무 침체가 돼서 아 이제 금리 안 내려서 돈 안 풀면 지금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금리를 충분히 올렸고 올려서 물가를 다 잡았으니 이제 너무 심했던 금리를 내려드릴게 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야 이건 거의 이제 침체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가 더 빠져도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지금 아니거든요. 이게 금리를 내릴 때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막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주구장창 주가가 내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대선 내에서는 민주당이 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재정정책을 써서라도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통화정책, 그러다 바이든이 어쨌든 간 민주당의 인기를 위해서 재정정책이란 거를 두 개를 쓰는데 시장이 계속 무너져 내린다. 사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길기 어려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 얘기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이제 9월 금리 인하 개시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두 분 나오셨을 때도 연내 금리 인하 이뤄질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나는 반대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7월에 아니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기존의 뷰랑 똑같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에 하기에는 너무 좀 빠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자꾸 파월 의장을 언급한단 말이죠. 금리 인하 대통령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금리 인하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파월의 임기도 하는 거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파월의 임기까지 거론을 하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그런 발언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는 원래가 예의가 없었던 사람이니까 뭐 그게 이제 놀랍진 않은데 그러면 파월이 그거에 신경을 쓸 거냐 안 쓸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의도를 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기간 그 대통령일 때는 파월 의장한테 계속 금리 인하해라 인하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금리를 동결하라가 아니라 계속 인하를 요구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때 보호무역주의가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가 많이 좀 침체가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시간이 지나서 몇 차례 금리 인하를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말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연준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 시기를 조율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 트럼프 말을 들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의도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자기가 대통령 될 때까지 경기가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서 사람들이 아 살만하다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의 실책을 가장 많이 이끌어내야 본인이 대선에서 저 높은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아마 바로 파월한테 금리 인하 해라라고 요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그 선거에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연준이 대통령 말도 잘 안 듣거든요. 원래 연준이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보통 정치권에서 아무리 압력을 해도 그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하물며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금리 인하 하지 말아라고 요구한다고 그걸 따라줄 연준이 아니다. 연준이 상당히 자존심이 셉니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7월은 아니고 9월부터 금리 인하 될 수 있다. 연내 3회 인하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거 맞죠? 연내 2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박재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연내 제가 저번에도 뭐 1회, 2회는 제가 감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7월 인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원래 3, 6, 9, 12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 스타트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연준이 이제 연준 회의가 끝나고 뒤에 기자회견 하는 게 3월, 6월, 9월, 12월 내만 있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새로 생긴 거란 말이죠. 파월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 회의할 때마다 기자회견 할게요 이렇게 바뀐 거지. 원래 제일 중요한 거 3, 6, 9, 12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은 맨날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딱 두 달 전이 9월이잖아요. 근데 9월에 이제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이런 변화가 좀 많은 달이 또 9월이기 때문에 이 9월에 금리를 내려서 두 달 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졌다고 치면 그러면 여당한테 되게 유리하단 말이죠. 뭔가 하여튼 내 살림살이가 나아졌네 이러면은 그냥 뭔가 이쁘잖아요, 그죠? 네. 왠지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건데 이거를 연준이 만약에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맨날 대선 전에 9월에 뭐 이럴 때 매번 있던 얘기라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 연준의 시계는 연준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